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매력남 임파서블 꿀팁 대방출합니다. 임파서블은 이걸 발로 이렇게 감아서 랜딩을 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잡을 때 저는 좀 더 이렇게 두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야 팝을 치고 안쪽으로 감았을 때 발이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스탠스를 잡고 어깨를 살짝 열어야지 이게 발이 더 안쪽으로 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감기는 건데, 이제 3팝 트램 타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거의 다 트리플립 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이렇게 감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날아가니까 감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3팝 트램 탈 경우에는 몸을 위로 띄우려고 노력해요. 허리를 살짝 펴고 위로 띄우려고. 앞으로 뛰는 순간 발이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감겨요. 점프는 무조건 위로 뛰어야 됩니다. 제대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높여, 어깨 열어, 앉아,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이런 스타일이 생기잖아요. 가볍게 살짝 타고 싶다. 스탠스를 넓혀. 살짝 위로 뛰어. 그러면은 이렇게 감는 게 목표잖아요. 세워서 감을 수 있는 팁 1. 발목에 힘을 줘라. 발목에 힘을 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발을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발을 세우면서 감으면은 이게 이 상태에서 되니까 앞으로 하려 해도 빠져요. 오히려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은 3팝처럼 이렇게 돌거나. 세워서 돌리는 팁 하나가 더 있는데, 앞발을 이렇게 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감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감아야지 확실히 안쪽으로 감을 수 있고. 중심이 뒷발이 계속 이렇게 랜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발이 붙어서 감기니까. 근데 여기서 감아서 감으면 이렇게 감기니까 여기다 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앞발로 캐치를 해서 랜딩을 하면서 뒷발을 빼야 돼요. 랜딩을 하는 동시에 뒷발을 뒤로 보내면서 랜딩을 하거든요. 확실히 감으려면은 앞발, 뒷발을 앞발로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보내서 위로 끌고 저희가 잡았던 스탠스 그대로 똑같이 랜딩을 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쭉! 솔직히 임파서블은 연습밖에 답이 없습니다. 일단 3팝처럼 돌리는 게 싫어도 그렇게 타야 점점 자세가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걸 다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면은 많이 편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이 되길.